원숭이띠들의 어떤 욕심 이런 것들을 좀 절제시켜주는 네, 치유사니까. 그래서 뱀띠 여러분의 말씀을 조금 새겨 들으세요. 현명하게 이제 길을 잡아주는 거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연화신당 맷돌장군 보현보살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의 주제는 2023년 개면년 원숭이띠에게 오늘 가져다주는 귀인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원숭이띠에게 복을 가져다주는 귀인띠는 어떤 띠일까요? 제일 좋은 띠로 보면은 뱀띠예요. 뱀띠. 첫 번째가 뱀띠인데 일단은 사신 이렇게 합이 들어있기도 하지만 대화가 잘 통합니다. 그리고 서로 존중을 해요. 쉽게 얘기해서 네 영역은 침범하지 않을게. 마음도 공유할 수 있고 많은 대화로 어떤 치유를 받는다? 그럼 뱀띠가 좀 치유사 역할을 좀 많이 하네요. 이렇게 말을 하다 보니까. 근데 뱀의 기운보다 원숭이띠의 기운은 사실 더 좋아요. 삼재임에도 불구하고 기운은 강하단 말이에요. 근데 뱀띠생들 분도 운이 좋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원숭이띠들의 어떤 욕심 이런 것들을 좀 절제시켜주는 왜? 치유사니까. 또 대화를 많이 하면은 답을 얻어갈 수 있으니까. 야, 요 성까지가 딱 맞는 거 아니야? 누구 더 먹으면 배탈 나. 끊어줄 수가 있어요. 뱀띠는 앞서 말한 다른 띠들한테는 아픈 곳을 가려운 것을 긁어주는 치유사라면은 나를 절제시켜준다. 내가 더 이상 튕겨나가지 않게. 지금 이 운에서도 너 만족해해. 그래야 이 운을 유지해갈 수 있어. 또 평정심을 찾게 해준다. 이렇게 표현드릴게요. 그래서 뱀띠 여러분의 말씀을 조금 새겨 들으세요. 현명하게 이제 길을 잡아주는 거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또 두 번째. 네. 쥐띠가 있어요. 일단은 서로 재주도 많고 또 재물을 모으는 이런 복을 가졌다고 할까? 근데 이분들은 적을 주면 안 돼요. 굉장히 잘 맞으면서도 굉장히 잘 안 맞는 건 색깔이 뚜렷해요. 그리고 욕심이 과해. 그러면 우리가 과유불급이라고 하죠. 너 두 개 먹었으니까 나도 두 개 먹을게. 너 세 개 먹었으니까 나도 세 개 가질게. 근데 크기도 모양도 같아야 돼. 나는 이렇게 큰 거 세 개고 너는 뭐 중간치 세 개야. 그러면 서로 야 똑같은 세 개인데 내가 더 큰 거 가질게. 이렇게 안 좋아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좋은 관계, 좋은 걸로는 얼마든지 같이 가시지만 운이 나빠졌을 때는 조금 거리를 두세요. 보고 살지 말라가 아니라 어떤 뭐 투자를 한다던가 어떤 아이디어를 얻는다던가 이럴 때는 조금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시는 게 현명하게 나의 귀인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띠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돼지띠. 요 두 띠들은 일단은 노력을 하셔야 돼요. 살면서 내가 밭을 일구고 내가 수확을 하고 이렇게 표현을 해드릴게요. 그만큼 움직이셔야 되는데 그럼 움직이면은 뭐 움직이는 것만이 아니라 모든 것에 또 노력도 해야 된다는 것도 다 포함되어 있기는 해요. 근데 요 두 띠가 만났을 때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 그러면 절대 급함, 조급함은 안 돼요. 왜냐? 나한테 도와주려고 와 있는 돼지띠가 나보고 손해를 좀 보래요. 그러면 쉽게 해서 너 나한테 굽혀야. 그러면 원숭이는 자존심이 세거든. 저건 받아먹어야 됐고 이렇게 굽히라니까 너 나한테 그랬어? 속으로 마음을 조금 안 좋게, 감정이 안 좋게 이렇게 먹어요. 근데 또 그 반대로 원숭이의 운이 상승했을 때 돼지 역시도 굽혀야 됩니다. 왜? 원숭이는 재주가 많아요. 그래서 돼지를 열받게, 약오르게, 조금 과장된 표현을 하면은
비참하게 만들어요. 너 나한테 숙여. 그럼 내가 도와줄게. 응? 무조건 나를 따라와. 그러면 내가 너 살려줄게.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존심 상해하지 마시고 시작이 조금 내가 손해보는 듯한 느낌이었다. 이게 아니라 그래 시작은 양보를 하고 결과는 공평하게 가져가세요. 그런데 지금 뭐가 더 필요해요? 그래서 참고해 주세요. 자, 이렇게 원숭이띠에게 복을 가져다 주는 귀인띠로는 선생님께서 뱀띠, 쥐띠, 돼지띠 이렇게 뽑아주셨어요. 네. 끝으로 우리 원숭이띠를 포함한 뱀띠, 쥐띠, 돼지띠 분들에게 메시지 한번 전달해 주시죠. 이 띠들이 참 힘들었던 띠들이에요, 사실. 근데 정말로 구름에 갇혀 있다가 이제는 해가 나를 따라다니면서 도와주겠다고 해요. 그러면 만끽하셔야죠. 화이팅들 하시고요. 서로 양보하시고 배려하시고 조금 굽혀주세요. 저기 나이 먹잖아요. 지팡이 짚으면 알아서 굽습니다. 조금 더 굽으면 어때요? 자존심 아무짝에 쓸모없어요. 오로지 목표를 위해서 양보 조금 한번 해보세요. 감사합니다.